틱톡 시계 마을 신나는 타임 타임 우리는 도미와 들리톡 따꾸라기 톡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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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에 맞춰 시간을 날려야 해 시계 마을 친구들 모두 다 힘을 모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제 뭐 할 시간인지 알지, 틸리? 지금은 맛을 쇼할 시간! 너를 보니까 나도 빨리 맛으로 보여주고 싶다! 걱정 마! 맛을 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가자, 포포티! 이따 보자, 도우미 들리? 고마워, 퍼포티! 마실쇼에서 보자! 우리 떡따꾸러기들 어서 오렴! 마실쇼 준비는 다 됐단다! 엄청 기대되는 거 있지? 모두들 맛을 하나씩 준비했다며? 난 아니야. 어떤 쇼든 관객이 필요하니까 난 관객할래. 늦어서 미안해요. 내 마술에 딱 맞는 모자를 찾느라고. 모자가 엄청 커요. 정말 대단한 마술이니까. 재밌겠다. 우리 마술쇼의 가장 최고는 위대한 팡아저씨 쇼잖아요. 그리고 예쁜 조수 치키디. 이제 모두 모인 것 같은데, 도미. 너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지? 어서 마술쇼를 시작하자는 거지? 정말 좋아. 심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토끼님. 거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계 마을 티키톡 친구들의 놀랍고도 신기한 마술쇼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브 아줌마의 마술.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 소매 속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소매도 없네요. 자, 그럼 주문을 외울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에그머니나 달팽이 집에 뭐가 들었을까요? 깃발이 끝도 없이.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누구 건지 난 몰라요. 자, 다음은 마술기차 포포티.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 뾰다귀 과자를 감쪽같이 뿅 사라지게 해볼게요. 여러분은 절 보지 마시고 저 위를 봐주세요. 다 없어졌죠? 실례.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마술쇼 위대한 마술사 팡아저씨. 예쁜 조수 치키디를 빼먹었잖아. 그리고 예쁜 조수 치키디. 안녕하십니까. 관객 여러분 중에서 올해 최고의 마술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어서 나와주세요, 토끼님. 저요?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건 다들 하죠. 대신 전 오늘 토끼가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또잉키, 네가 알아서 사라졌다가 내가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면 다시 나타나야 한다. 그쯤은 문제 없어요. 조수, 내 요술봉. 예쁜 조수, 요술봉 좀 주세요.
사라지기 딱 좋은 순간인걸. 이참에 간식이나 먹고 와야겠다. 이것도 다 마술의 일부랍니다. 자 그럼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 마술이 토끼야 깜쪽같이 사라져라 뿅. 아저씨 정말 대단해. 괜히 위대한 마술사가 아니라니까 토미. 이제 사라졌던 토끼를 다시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무슨 일이에요? 또 인기가 사라져버렸어. 우리도 봤어요, 팡 아저씨. 그건 마술이잖아요. 오직 위대한 마술사 팡 아저씨만이 할 수 있는 마술이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또 인기가 없어졌다고. 진짜로 연기처럼 뿅 사라졌단 말이야. 또 인기를 얼른 찾아야 해. 잠깐만. 만약 또인키가 모자 속으로 휘리릭 사라진 거라면 다시 나타날 때도 모자에서 나오겠지. 시계 마을에 모자가 제일 많은 곳은 베베토 아저씨네. 어째서 또인키가 우리 가게에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인키가 모자 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자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 다른 모자 있죠? 굳이 모자를 뒤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인키는 당근을 좋아하니까 아마도 당근이 많은 곳에 가있지 않을까? 오? 숲이요? 어. 거기 당근이 응? 많으니까 숲으로 어? 가보자. 같이 또인키를 찾아봐요. 서둘러요. 곧 차인 타임이거든요. 또인키! 응? 방금 뭐지?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누구세요? 또인키! 없어요. 안 보여요. 여기저기 다 뒤졌는데도 아무데도 없어요. 차인타임도 얼마 안 남았다고요.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강력한 마술을 썼을까. 그 토끼를 영영 못 보게 되다니. 못 보다니 어? 누굴요? 또인키 말이다. 바쁘신 건 알지만 뒤 좀 돌아보실래요? 또인키! 거기 있었구나! 맞아. 나 여기 있어. 내 마술에 뿅 사라진 거 아니었니? 모자에서 떨어져서 무대 뒤까지 굴러갔어요. 괜찮죠? 사라지라고 하셨잖아요. 아주 잘했다! 안 돼! 어쩜 좋아요! 차임타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건 말이지. 아니야, 안 돼. 하지만 이건 비상사태니까. 원래 안 되긴 하지만 어차피 마술 부리는 날이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또인키? 토끼굴을 써볼까 해서요. 우와, 정말? 예전부터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잠깐만, 이거 먼저 써. 마술의 비법은 비밀이거든. 자, 나만 믿으라고. 또잉! 내가 금방 데려다 줄게. 또잉! 도미, 딜리, 떡마 좋았네? 자, 출발!
떠나자! 얼른 얼른! 좋았어! 지금은 해변으로 놀러갈 시간! 어서 빨리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출발하자! 그래, 포포티! 얼른 가서 모두 다 데리고 와! 우린 얼른 가서 짐 챙기자! 와서 서둘러라, 귀여운 똑딱꾸러기들아! 오랜만에 휴가인데 꾸물거리다가 아무데도 못 가요! 안 돼요, 모모 아줌마! 그건 절대, 절대, 절대 안 돼요! 아하! 양동이를 찾았어! 모래삽은 여기!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자! 우리들은 준비됐어요! 양동이랑 삽을 가져갈 거예요! 난 해변 의자하고 두꺼운 책을 챙겨왔어요! 난 저절로 부풀어 오르는 배! 난 통통 비치볼을 준비했어! 난 해방을 가져왔어! 난 비치털과 선글라스! 난 맛있는 간식을 바구니 가득 싸왔단다! 난 바닷가에 가서도 차임타임을 놓치지 않게 차임타임 모자를 쓰고 가기로 했어! 다 같이 준비하시고 진짜네, 바다다! 시계마을 해변 포착! 포포티 수영 정말 잘하네! 내가 개헤엄은 좀 치는 편이거든! 모두 신나게 놀아요! 틸리, 양동이를 가득 채워줘! 이제 뒤집어서 엎어봐, 토미. 위를 톡톡 쳐. 와, 모래산이다. 이야, 난 바닷가가 참 좋더라. 저 태양과 넓은 바다, 그리고 모래. 응? 내 해먹을 어디다 매지? 물이 들어온다! 우와! 오, 성공이야! 예! 난 모래밭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얘들아! 어? 내 뚝딱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보겠니? 너도 갈 거지, 토미? 정말 재밌겠다! 우리도 같이 가자! 좋아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정말 멋지다! 정말 환상적이야! 좋아! 선원들! 지금 즉시 상선하도록!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하늘을 나는 뚝딱 배인데 멈추고 말고. 진짜 안 가실래요? 아, 난 괜찮아요. 난 너무 졸려. 미안. 여기서 낮잠이나 한숨 잘래. 잘 다녀와요. 이 짭조름한 바다 냄새 기가 막히는구만. 해변이 점점 멀어져서 안 보여요. 자, 이걸로 보렴틸리. 와, 고맙습니다. 가엾은 베베토 아저씨. 틸리, 어? 저기 좀 봐봐. 저 앞에 고래 출현! 저 친구가 모비믹이란다! 우와! 모비믹 아니야! 고래는 정말 멋진 것 같아, 틸리. 맞아, 정말 멋져. 제가 오늘이 놀기 딱 좋은 날씨라고 했었나요? 그랬지! 저기, 그 예보 살짝 틀린 것 같아요. 아이고, 파도가 너무 커! 아유, 다 끝나면 불러요! 모두 진정해요! 아, 폭풍이 가라앉고 있어요! 아, 또 틀렸네! 배에 구멍이 뿅 뚫려버렸네! 한가롭게 쉬니까 좋네요. 저도요. 온몸이 다르네요. 아, 그래도 차임 타임을 잊으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전 잠깐 눈 좀 부질게요. 이거 참 큰일 났구만. 배가 가라앉고 있어! 꼭 잡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지? 해변으로 돌아온 거 아닐까? 베베토가 안 보이는데? 호포티도 없고. 우리가 놀던 해변은 아니에요. 나왔어요, 또잉. 여기가 어딘데요? 여긴 무인도야. 아무도 없는 버려진 섬! 발이 묶여버린 거야. 그럼 차인타임은 어떡해? 이 섬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나도 모르겠어, 토미. 섬을 한 바퀴 둘러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틸리, 저기! 우리 양동이랑 사비야. 이걸로 모래성은 만들 수 있겠다. 우와! 엄청 큰 바위네? 누가 먼저 올라가나? 내가 먼저야! 우와! 내가 이겼다! 아니야, 내가 이겼다고! 너도 발밑이 흔들리는 걸 느껴? 네가 흔들리면 당연히 나도 흔들리지. 바위가 살아있나 봐! 바위가 아니라 모비믹이야. 폭풍에 떠밀려온 게 틀림없어, 틀리. 몸이 바짝 말랐네. 어떡하면 좋지, 틀리? 네가 바닷물을 퍼서 끼얹어줄래? 난 다른 친구들을 불러올게. 좋은 생각이야, 틀리.
무인도에 왔으면 코코넛 정도 먹어줘야겠죠? 자, 시원하고 달콤한 코코넛 주스 한 잔씩 하세요. 오! 뭘로 만들었어요? 별거 안 들어갔다오. 잘게 다진 코코넛에 코코넛 밀크랑 달콤한 코코넛 가루를 살짝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코넛 주스! 빨리요! 큰일 났어요! 좀 어때, 모비믹? 아까보다 괜찮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동작꾸러기들아? 모비믹 좀 보세요. 폭풍에 휩쓸려서 떠밀려 왔나 봐요. 물밖에 있으면 안 될 텐데.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바다로 돌려보내지? 다 같이 밀어요. 걱정 마, 모비믹. 우리가 꼭 구해줄게. 타임 전에 꼭 구해야 할 텐데. 저거 봐. 어? 내 피치볼이다.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뭔데? 어서 말해봐. 모비믹을 바다로 끌고 갈 수 없다면 바다를 이리로 끌어오는 게 어때요? 아, 이제 알겠다. 자, 여러분, 뒤로 물러나세요. 이제 물을 넣을게요. 여전히 안 움직이는데? 때문에 잠깐 잊었나 본데 사실 우리도 무인도에서 못 나가고 있단다. 무무 아줌마 말이 맞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맞아, 틸리. 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 어쩌지? 푸른 파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한번 볼게. 틸리, 저기! 퍼포티가 보여! 어디? 어디? 곧 타임이잖아! 빨리 돌아가야 해! 어떡해! 우린 배도 없는데! 우리 여기 있어! 퍼포티! 우리 좀 구해줘! 도와줘! 배를 잃었어요! 도와줘요! 우리 여기 있어요! 무인도가 정말 즐거운가 보네요. 소용없어요. 하나도 안 들리나 봐요. 어쩜 좋아. 타임에 맞춰 돌아가긴 어렵겠네. 또잉! 누가 던졌어? 그냥 저절로 떨어졌어. 덕분에 잠이 확 깼네. 우리 이 코코넛으로 포포티도 깨워봐요. 얼른 해봐요. 좋아요. 코코넛이 전부 세 개니까 포포티를 깨울 기회도 딱 세 번뿐이에요. 일단 깨우기만 하면 금방 올 거예요. 롤링스, 첫 번째 코코넛 장전! 고마워, 롤링스. 준비! 당기고! 이래, 뭐야? 누구야? 이번엔 실패요. 다음 코코넛!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나? 한 번 더!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 누가 이런 고약한 짓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재미없거든. 내 해먹이 완전히 또잉. 이제 이 섬을 빠져나가긴 어려워. 그리고 타임도 못 맞출 거야. 아직 포기하긴 빨라요. 저기까지 날아갈 만한 둥근 물체랑 그걸 쏘아올릴 도구를 찾아보자고요. 어떻게? 다시 그렇게 크면서도 또 그렇게 탄력 있는 도구 어디서 구하냐고. 내 수영복은 안 돼요. 꿈도 꾸지 마요. 방법이 그것뿐인걸요, 무마 아줌마. 이게 무슨 꼴이람. 코코넛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어쩌지? 토미,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하지? 물론이지. 틀린 생각이 곧 토미 생각이지. 투털루! 고마워, 투털루. 간다! 마지막 한 방! 당기고 발사! 아무리 심심해도 이런 장난은 좀. 잠깐만, 쪽지가 붙어있네. 구해주세요. 우리 무인도에 갇혔어요. 사랑을 담아 토미 틸리가. 이럴 수가! 친구들이 무인도에 갇혔다고! 와! 정말이구나! 포파티! 당장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그 장사님! 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구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포포티. 나도. 또잉키도 간다.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하긴 어려울 것 같구나, 똑딱꾸러기들아. 그건 안 돼요. 꼭 가야 해요. 저기 좀 봐. 모비미기야. 우리 좀 도와줄래? 차인 타임에 맞춰서 집에 꼭 돌아가야 하거든. 정말 멋진 왕이었어.